오늘의 주력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델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는 뉴라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옴니시스템, 세 번째는 인성정보 계속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키다리 스튜디오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특별히 또 어떤 종목들이 중요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에서는 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와 드라마 제작자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미디어 콘텐츠주에 대한 순환매를 좀 기대하면서 좀 접근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한할령 해제에 따라서 한국 콘텐츠의 매출 증가가 좀 기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한국 드라마의 매출 시청률 증가에 따른 판권 판매가 기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뉴의 계열사인 스튜디오 앤 뉴에서 연초 1,000억을 좀 확보를 함으로써 올해 4개의 드라마 제작을 좀 확정 지은 상태고요. 이로 인해서 해외 판권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오피스 2위에 좀 기록하고 있는 슬램덩크 애니메이션의 배급사이기도 한데요. 최근 가격수가 좀 증감에 따라서 좀 기대감이 있어 일시적인 시세가 한번 좀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 눌림목 자리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요. 조정 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전략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옴니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오랜만에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옴니시스템 같은 경우에 디지털 계량기와 당시의 계측기를 좀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때는 한국전력이 좀 전기료 인상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시세가 좀 이어졌다가 좀 살짝 좀 눌린 상황인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들은 지속적으로 조정시에서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의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아짐으로써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 전일 시장에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백인의 경제인들이 UAE 방문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 외국인 수급들이 지금 1월 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뉴와 옴니시스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